안녕하세요. 우리 유자들 정리입니다. 안녕. 저는 이렇게 얼굴을 씻자마자 왔어요. 너무 건조해서 요거를 써줄게요. 여러분, 히알루로산 아시죠? 히알루로산 스킨의 시초죠. 하다라브 고쿠준 로션이에요. 2초에 한 명씩 팔리고 진짜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2세대 보습감과 흡수율을 둘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2세대로 출시를 새롭게 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수분 스킨계의 조상님이 다시 돌아온 그런 느낌? 제가 말을 안 하고 그냥 바르기만 해도 아실걸요? 여기 쫀득쫀득. 한 번만 발라도 이렇게 쫀득쫀득. 한번더 발라줍니다. 저는 이렇게 손바닥에 덜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눌려주는 걸 좋아해요. 눌려서 흡수시켜주는 거. 요즘같이 쌀쌀한 날에는 피부가 정말 건조하니까 피부 겉만 촉촉하게 하는 것보다는 피부 속부터 깊이 촉촉함을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을 골라 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딱요 제품이에요. 요거는 보습의 깊이 자체가 아예 다르거든요? 요 하다라브 고쿠주는 히알루론 바이옴 성분을 포함해서 히알루론산이 4종이나 배합이 되어 있어요. 찐 보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해주면은 흡수가 쫙 되는데, 오, 진짜 장난 아니에요. 번들거리는 유분감이 진짜 한 개도 없어요. 평소에도 두세 번 정도 레이어드를 해줘요. 저는 건성 타입이고, 타입에 따라서 레이어링 하는 횟수를 조절하시면 좋은데, 저는 딱 두세 번 하니까, 아, 피부가 진짜 수분으로 절여졌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깊이가 다른 깊은 보습?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안 그런데, 진짜 쫀득해요. 이렇게 입까지 막 달아 올라가고 그런 거 보고, 아, 전 광고라도 저렇겠지?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정말 찐입니다, 여러분. 찐이야. 이거를 피부 첫 단계에 이렇게 발라주면, 요런 쫀쫀함이 다음 단계의 스킨케어나 기초 케어 제품들의 수분과 영양을 다 웰컴 하듯이 쏙쏙 흡수시킨다고 해가지고, 웰컴 스킨이라고도 한대요. 이제 수분과 영양소 다 웰컴? 이래가지고. 이번에 리뉴얼된 부분이 제가 보니까 이렇게 주르르르 흐르는 묽은 제형이에요. 콧물 스킨의 끈적함과 물 스킨의 약간 보습력을 그런 단점들을 보완한 제품? 예전 거보다 조금 더 제형이 좀 가벼워져서 바르기 편하고 흡수가 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몇번 이렇게 쓱쓱 바르면은 금방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나는 끈적이는 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른 직후에 되게 쫀쫀해져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이게 쏙 흡수가 돼가지고 겉은 보송보송한데 속은 촉촉한 그런 겉보속촉의 피부를 만들어주거든요? 아까보다 보시면은 끈적임이 조금 덜해졌죠. 딱 수분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끈적임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진한 보습감이 느껴지는 화장수여서 같은 화장수여도 하다라브 고쿠준을 바른 쪽과 그냥 일반 화장수를 바른 쪽을 비교해보면은 메이크업 발색이나 메이크업이 잘 먹는 정도부터가 다르고 확실히 피부 베이스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입술에 발라줘요. 입술에는 립밤을 발라야지 왜 이런 걸 발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발라봤는데 입술이 트고 갈라지고 요즘 이러는데도 전혀 따갑지가 않아요. 성분도 되게 안전한 성분, 유해 성분 싹 배제하고 자극 테스트 다 완료한 제품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에 발라도 따갑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수분만 딱 채워주는 느낌이어서 입술에 발라도 참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처럼 한 두세 번 정도 여러 번 레이어드를 해서 발라주거나 스킨팩을 해줘가지고 집중적으로 수분 폭탄을, 수분을 완전 피부를 절여주는 거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너무 잘 쓰고 있다고 막 어필을 했더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하다라브 고쿠주 로션을 우리 구독자분들 20분께 이벤트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 좋은 거를 나눠 쓸수 있다는 기쁨에 이렇게 이벤트 소식을 잠시 알려드리는데요. 요즘에 피부가 건조하시거나 정말 찐 보습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댓글에 그냥 간단하게 연락 가능한 인스타 아이디 또는 메일 주소와 간단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크림을 살짝 발라줄게요. 제형이 굉장히 신기해요. 쫀쫀한 제형이죠? 보습감이 남달라요. 근데 화장 전에는 이런 쫀쫀한 제품들은 정말 소량 발라주셔야 돼요. 왜냐면 화장이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소량 발라도 진짜 촉촉한 제품이어가지고 촉촉한 베이스 바탕을 해줄게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수지님의 커버 메이크업에서의 가장 포인트는 예쁜 피부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촉촉한 베이스를 만들면 화장이 잘 먹지 않을까. 이렇게 쫀쫀한 피부를 만들어주고요. 되게 연해 보이지만 은근히 포인트가 많은 메이크업이거든요. 이거는 톤업 기능이 있는 선크림이에요. 여배우들은 톤업 기능이 있는 선크림을 쓰지 않을까요? 샵 같은 데서는 무조건 이렇게 퍼프를 쓰시더라고요. 그걸로도 좀 따라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찹찹찹찹. 너무 잘 먹는다. 완전 쏙쏙 잘 먹는데요? 여러분 드라마 뭐 보세요? 저는 스타트업 진짜 잘 보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약간 베이지 코랄톤 립을 발랐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메이크업을 캡처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거는 꼭 해야 돼 이러면서 막 했던 기억이 있네요. 깐달걀 같은 베이스를 만들어줄게요. 짜잔! 제가 이걸 들고 왔습니다. 랑콤! 수지님이 또 랑콤 모델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체 파운데이션이에요. 전체적으로 얼굴에 발라주시면 돼요. 맑은 피부 표현에 어울리는 쿠션인 것 같아요. 여기 코 옆에도 꼼꼼하게 해주겠습니다. 깔끔하게 피부 표현을 해줬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피부 표현 꽤 괜찮지 않나요? 오늘 메이크업은 조금 힘을 뺄 거예요. 커버 메이크업 할때 너무 힘을 줘서 매번 실패를 하는데 좀 힘을 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 쉐딩을 가볍게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조금 얼굴이 긴 편이고, 수진님은 조금 얼굴이 더 짧으신 편이거든요? 그거에 맞게끔 최대한 턱도 이렇게 줄여보고, 쉐딩이 진짜 차이가 큰것 같아요. 수진님은 턱이 뾰족한 편은 아니시고, 얼굴이 조화가 이루는 되게 예쁜 매력적인 얼굴형이세요. 거기에 맞추고 싶은데, 깎아야 하나? 이목구비를 비슷하게 해주기 위해서 컨실러를 가지고 왔어요. 이건 제가 잘 쓰는 메이크업부에만 컨실러. 이걸로 얼굴형에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코. 콧대가 진짜 높으시더라고요. 콧대는 아주 빡!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코도 그대로. 오, 되게 깔끔하다. 오늘 피부 표현 잘 됐는데. 그쵸? 이런 연한색으로 코가 되게 높으셔가지고 깊게 잡아볼게요. 넓게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면 연한 컬러로 깊이 있게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연한 컬러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지 씨 포인트는 요 코예요. 콧볼. 여기가 진짜 포인트셔가지고 다른 데는 몰라도 요 부분은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좀 높아 보이지 않나요? 좀 넓게 칠했더니 전체적으로 좀 높아 보이는 느낌이죠? 콧구멍을 키워보세요. 그러면 이게 보이거든요. 콧구멍을 키웠을 때 여기 라인이 진해야 돼요. 코가 이제 끝에서 높아야 돼서 여기를 살짝 죽여줄게요. 색깔을 죽여주면은 코가 조금 낮아 보여요, 이 부분이. 여기 색깔을 살짝만, 아주 살짝만 줄여줄 거예요. 좀더 진한 컬러로 더 해줄게요. 여기 한 부분, 토끼 같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코 대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오, 이게 확실히 진하네. 색깔이 엄청 진, 저 지금 당황했어요. 이런 걸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샤샤샤샤샤 풀어주시면 돼요. 대신 브러쉬에 아무것도 안 묻어 있어야 되거든요. 눈썹은 살짝 처져 있으시거든요, 눈썹이. 그 처진 느낌 그대로 살려가면서. 그래서 더 순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너무 처지게 그렸지만, 저는 뭐 앞머리에 가릴 거라서 괜찮았나요? 제가 사실 이걸 세 번째 찍고 있거든요. 망해가지고. 세번 찍는 거 아닌 척, 여유 있는 척 하고 있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컨실러로 좀 이렇게 해주면 깔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살짝 가려주시는. 수지님이 이제 봄웜 브라이트인가? 그거래요. 근데 요게 그거에 맞는 팔레트라고 하더라고요. 요 베이스 컬러를 살짝 발라줍니다. 오, 티도 별로 안 나고 좋아요. 아, 제가 이거 아니었으면은 코랄 메이크업을 했을까요? 코랄은 저한테 워스트거든요. 바로 요 브라운 컬러를 묻혀서 진한 브라운 컬러가 아니더라고요. 발라보니까. 음영 주듯이 살살. 딱 음영 깊이 넣어주기 좋은 컬러. 눈은 최대한 반달을 그려주세요. 눈은 반달을 그리셔야 합니다. 좀 작은 걸로 언더에도 살짝 이렇게 반달 모양이 되도록 음영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애교살이 막 크시진 않은데 저는 조금만 눈이 커 보여야 하기 때문에 애교살을 좀 크게 그려줄 거예요. 깊이. 이런 식으로. 조금 깊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이라인은 이렇게 살짝 브라운기가 도는 펜슬 아이라이너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데는 브라운이 좋거든요. 일단 눈 앞머리를 빼는 만큼 좀 빼주고 최대한 반달과 비슷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진한 컬러 있죠? 조금 더 눈매를 잡아줄게요. 왜 눈끝에도 눈이 반달이 돼야 돼요. 즉, 그 반달로 된 그 삼각존을 정말 과하지 않게 살짝 채워주는 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게 살짝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풀어줍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누드립을 일단 전체적으로 누드립을 발라주고 브러쉬로 바르는 이유는 과하지 않은 메이크업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랑 입술이 좀 다르셔가지고 조금 많이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입술을 발라주었어요. 괜찮죠? 되게 누드한 컬러인데 예뻐요, 이것도. 이런 스펀지에 묻혀서 해주시면 좋거든요. 살짝, 아주 살짝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수지 씨의 특유의 입술 그 모양이 있어요. 그걸 살짝 살리면서 인중이 짧아 보이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살짝 들어가 계시거든요. 눈을 더 또렷하게 해주면 좋잖아요. 마지막으로 좀 코랄 느낌을 넣기 위해서 입술 안쪽에 좀 발라줄게요. 저의 워스트 컬러. 컨실러로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강조를 해줄게요. 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렌즈도 끼고 왔습니다. 좀 비슷한가요? 오늘은 이런 여기 피부 표현이랑 좀 연한 코랄 느낌의 화장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벤트 참여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